너와 누워가 한창 잘 만나고 있을 때 사진 한 장이 딱 떠요. 누워랑 니콜라스가 아주 묘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후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SNS에 가서 욕으로 엄청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양다리를 걸치냐, 누워. 그랬더니 누워가 SNS에 오히려 이런 게시물을 남겨요. 어? 지금 니콜라스랑 생일 축하해요 니콜라스, 나의 범죄 파트너, 당신이 더 자주 오길 바라요,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하는 느낌이네요. 그래, 나 양다리 걸쳤다. 그렇죠. 저 파트너인 크라임 하는 게 되게 친한 관계에서 많이 쓰는. 아, 애인 관계에서 많이 써요. 애인 관계에서? 네, 애인 관계에서. 아니 생각보다 젊어 보여요. 어, 니콜라스가? 네, 니콜라스.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니,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면. 아니, 콩깍지가.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이렇게 좀 또 꾸밀 수 있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젊게 살 수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는 동안에 이제 누워는 끊임없이 SNS에 니콜라스랑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거를 업로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미기랑은 관계를 정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워가. 그 와중에도?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뭐죠? 다음이 누구지? 클린트 형인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한테. You make me feel so young. Taste for. 뭐야 이게? 또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말로는 이 누워가 믹보다 몸이 더 좋은 클린트에게 빠지지 않았나.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몸.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언론에서도 아 어리고 뭔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두 사람의 욕구를 누워가 정말 완벽하게 충족을 해주고 있다. 누워의 애정을 놓고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둘이 주먹다짐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아, 너무 안 보고 싶어요.